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다리 위에서 존버하기! 어, 씨발! 저 시도만에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응? 오토바이 땅! 부앙! 경치 죽이는데? 아, 피곤해. 한숨 자야겠다.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리 존버를 시작하도록 한다. 일단 낙하할 때 매트릭스의 센티넬 마냥 몸을 베베 꼬며 내려가게 될 건데, 이러한 행동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다리에 더욱 잘 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니 필수로 따라야 안전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씨바! 자, 무사히 착지에 성공했다면 생존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산옥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다리는 낙하산 외에는 올라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짓 등등 오버해서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야말로 필승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 그리고 때마쳐 안개까지 끼워주니 얘의 존재감은 거의 안개마을 7인방 문화시 진파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에 있어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역시 자기장. 아주 좋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아우 들어 씨바. 어쨌든 이 정도 자기장이라면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유미를 플레이할 때마냥 라면 한 사발 끓여 먹고 와도 안전할 지경. 이제 여유를 즐기며 다음 자기장까지 잘생긴 존버맨의 얼굴을 여친 시점에서 바라보도록.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은 상황.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간 한여름 주머니에서 녹아버린 가나 초콜릿 마냥 다리 위에 찰싹 붙어버릴지도 모르니 부지런히 움직여주도록 하. 어 씨바 진짜 붙었네. 이거 왜 안 떨어져. 뭐 일단 시간은 충분히 보낸 것 같으니 다음 자기장을 기다려주도록 한다. 반스 벗고 소리 질러! 자기장 떡상 기념 한 컷! 마사이족 정도의 시력이 아니라면 어차피 여기를 알아챌 사람은 없으니 다리를 지나는 방문객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주도록 한다.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리에서 내려갈지 어떨지를 결정하게 돼. 어? 여기서 다른 애를 저격하고 있다가 탕! 맞추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서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안다? 게다가 얼른 쏴버리고 싶어 안달난 모습에 이 먼 거리를 단 한 발에 쏴버리는 모습. 어이어이 이거 누가 봐도 아니었다고 한다. 의심해서 미안해요. 오늘의 교훈은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G!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유미를 플레이할 때 마냥 리그 오브 레전드 신챔피언 우미를 아우 이 X같은 고양이가 문제네.